부장께서 직접 1박 2일 행사 도우미 아르바이트 여학생 10명 모집했고요. 행사 당일 저녁에 교수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의 접대 명목으로 노래방 참석을 학생들의 강요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. 기억하십니까? 너무 오래돼서 기억을 못합니다. 아, 2009년도 너무 오래돼서 기억을 못하신다. 현상 제가 학생들의 격려로 노래방 갈 수 있지만 접대라는 표현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. 아니요, 학생들 노래방으로 부르셨어요? 죄송하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. 뭐 현재로서 기억이 안 나면 미래에는 날 수가 있습니까? 자, 피해자 녹취록 틀어주세요. 노래방에 갔더니 다수의 지인들과 교수님이 함께 계셨는데 당황한 학생들에게 이원희 교수는 남자 지인 한 명씩과 짝을 이뤄서 착석하라고 했다. 총장에 학생에 대한 스킨십도 있었다. 접대 잘한 학생은 해당 과목 A 주겠다고 발언했는데 총장께서 실제로 A 학점 많이 받았고 견디다 못해 울면서 나간 학생은 한 명은 수강 철회했고 한 명은 C 이하 받았다고 합니다.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지금 말씀하신 게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. 뭐 지금 본인의 기억을 점검해요? 저 스스로도 기억을 점검해 보고. 뭐 머릿속에 지우개 있어요? 뭘 점검해요?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오면서 저런 상황을 만들지는 않았다는 생각.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납니까? 꽃뱀이라면 한 명이라면 기억 뭐 조작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여러 명이 제보를 들어왔어요 지금. 반성을 해보겠습니다. 예. 사과하세요 여학생들에게. 기억을 더듬는 게 아니라 지금 학생들 더듬었잖아요 지금.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겠습니다.